이러고 있다. 5G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안정성입니다.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처럼 생명이 오고 가는 일을 연결하는데 잠시라도 지연되거나 끊어진다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지. 안정성은 또 제가 좀 알죠. SK텔레콤은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. 지금 뭐 보고 얘기합니까? 그럴 바엔 문자로 줘 그냥. 확대해서 봐. 그러면 잘 읽고 잘 보이잖아. 작게 하니까 안 보이는 거. 5G는 속도, 안정성, 보안. 아, 진짜 주셨나 보네요. 5G에서 중요한 건 속도, 안정성, 속도, 보안, 안정성, 보안까지. 5G의 모든 것. 5G X. SK텔레콤. 아니 근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? 5G에 대해서 오늘 듣는 자리라고 하던데? 맞아요. 5G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우리라고 했다. 형 빨리 타. 기다리잖아. 5G는 무엇보다 보안이 생명입니다. 하나가 뚫리면 도미노처럼 국가 인프라까지도 무너질 수 양자 암호 기술로 해킹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. 축구랑 똑같네. 골키퍼가 실수하면 모든 선수들이 흔들린다. 그게 멘트니? 모든 선수들이 흔들린다니까? 목이 부러질 뻔했다니까? 결국엔 5G는 속도, 안정성, 보안. 5G에서 중요한 건 속도, 안정성, 보안. 아이, 아니라니까. 속도, 안정성, 보안이라니까. 속도, 보안, 안정성이야. 바뀌었잖아. 속도, 안정성, 보안까지. 5G의 모든 것. 5G X. SK텔레콤. 5G 하면 뭐가 중요하지? 5G는 압도적인 속도죠. 일단 뛰어! 그냥 뛰어! 에라씨! 느려요 느려! 더 빨리 5G 하겠다는 사람이! 이런 속도는 택도 없어! 더 빨리 뛰어야지! 근데 안정성은 언제 배워요? 지금 배우고 있잖아. 끊기지 않고 계속 뛰는 게 그게 안정성이다. 뛰자! 안정성을 위해서 뛰어! 속도, 안정성, 보안까지 5G의 모든 것. 5G X. 이렇게 쉬고 부르면 안 돼. 끊임없이 계속 뛰어야 얘기도 안 끝나는데. SK텔레콤 역시 보안의 전설. 보기만 해도 든든한데요. 5G 뭐가 생명이지? 보안이 생명이다. 내가 뚫리면 개인, 국가, 사회 모두가 뚫리는 거야. 그럼 해킹 막는 기술 같은 것도 있어요? 그것은 이제부터 할 거야. 무조건 막는 거야. 이름하여 양자암호! 연아 씨도 해봅시다. 속도, 안정성, 보안까지. 5G의 모든 것. 5G X.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지 않아요? SK텔레콤.